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먼저 저희 주식대가 채널 이제 구독자분들이 단기간에 이제 5,000분을 넘어섰네요. 자,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진단키트 대장주, 이제 바로 시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저희 주식대가는 현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선별된 종목들을 추천을 드려서 뭐 매수 신호부터 매도 신호까지 이렇게 디테일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잠시 드리고 시젠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제 카카오톡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오픈해 드리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현재 많은 분들이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 이제 일부 회원님들의 이제 카카오톡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9월 28일부터 좀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9월 28일 날 2475원 이하로 매수를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시죠. 자,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바로 요 노란 동그라미, 요 날이 이제 저희 주식대가에서 추천을 드린 날이었는데, 추천드린 이후에 약 40%까지 상승세가 나와준 상황이었고, 당연히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 청산 완료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보면은 10월 5일 같은 경우에는 XS바이오라는 종목을 23,500원에 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오전 9시 25분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자, XS바이오도 보면은 요날이거든요. 그 10월 5일 요날인데, 다음날 거의 뭐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면서 요 종목도 수익 청산 하셔라 말씀드리는 거 이제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분 말고 또 다른 분을 보면은,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 인지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아까 40%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플랜티넷 요것도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 또 이제 한국 정보 인증도 따로 들여봤는데, 한국 정보 인증도 요것도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액세스바이오 똑같이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다 다르게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다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뭐또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탈콘 문의 주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를 9월 28일 날 추천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등했죠. 요날이니까 요날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액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이제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카카오톡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오픈을 해드리는 거는 뭐 캡처본으로 가지고 뭐 장난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카카오톡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오픈을 해드렸고, 뭐 보시다시피 날짜나 뭐 단가 그리고 종목명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선별된 종목들을 받으시면서 수익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VIP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주식 하시면서 좀 손실이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저희 주식대가의 가격표인데요. 뭐 그래봤자 뭐 2개월 정도 하신다고 했을 때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이니까 뭐 부담 없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움 청해 보시면은 저희가 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시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한 시간이었죠. 자, 시젠과 관련해서는 저희 주식대가에서 뭐 일전부터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종목이고, 자, 요 종목은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진단키트 대장주로 분류가 되면서 단기간에 약950%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이죠. 뭐 적지 않은 그런 상승세인데, 올해 이렇게 뭐 95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준 상황에서 큰 주가의 흐름을 좀 봤을 때, 코로나가 이제 1차 유행을 하던 시기,
이때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후 약 3개월간의 박스권, 그리고 7월부터 다시 주가는 땡기면서 주가를 올려주었고, 최근 다시 이렇게 박스권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 8월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우려감에 좀 실망 매물이 나와줬다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다시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앞에 영상에서도 드렸을 텐데요. 자, 진단키트 수출량은 이제 4월을 기점으로 이제 최대 피크치를 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 수출량이 3월 대비해서 약 10배 정도 나와줬단 말이죠. 이후에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감소세를 나타낸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4, 5, 6, 3개월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지만, 수출량이 7월부터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렇게 매도 물량이 한 차례 쏟아졌다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8월부터 이제 이때죠. 8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이제 2차 확산세를 나타내면서 진단키트 수출량은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수출량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젠 같은 경우 이제 9월 수출량은 피크였던 4월 대비해서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단키트 수출량은 이제 4월부터 5월, 6월, 7월 이렇게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8월에는 턴어라운드를 나타냈고, 9월에는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3분기 실적 역시 매우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통해서 최근에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글로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제는 이제 글로벌 진단키트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20%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뭐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의존도가 크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남미나 유럽 쪽에서는 더 이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유럽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1일 확진자가.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1만 7천 명. 그리고 이제 영국이 1만 3천 명. 자, 요렇게. 정말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는 뭐 나온다고 해도 최근에 뭐 100명 수준 나오는데, 거의 한 100배 정도의 확진자가, 1일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스페인 독감이 이제 봄철에 1차 유행을 하고, 가을철, 겨울철에 2차 대유행을 하면서, 사망자만 약 5천만 명 이상이 발생했던 사상 최악의 전염병이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19가 치사율은 낮은 상황이지만, 과거 스페인 독감과 이제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폭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2차 팬데믹은 시작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겨울철에는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이죠.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에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뭐 이제 트윈데믹이 도래할 가능성도 적진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트윈데믹. 자, 여기 앞서 시제는 이제 지난 9월 달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등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 5종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출시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트윈데믹 사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제 대비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윈데믹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제품군의 수요군 역시 증가세를 기대해 볼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시젠 뭐 지금과 같은 호재 속에서도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좀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이제 글로벌 진단 키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코로나19의 진단 키트 매출 의존도가 좀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감소할 경우에는 시젠의 주가 역시 변동성을 확대할 여지는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은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3분기 실적도 잘 나와줄 거고 4분기 실적도 잘 나와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에 시젠의 주가 흐름은 뭐 우려보다는 기대의 관점이 좀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가 차트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4월, 5월, 6월 2분기 때와 3분기 중반 이후로부터의 흐름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런 박스권 흐름. 크게 움직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는 2분기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지만 3분기가 시작된 7월부터 주가는 단기간 높은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실적 기대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3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10월이 시작이 됐죠. 근데 마침 또 10월이 되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3분기 실적을 앞둔 시점에 주가는 다시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는 시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약 40만 원까지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젠의 실적 성장, 그리고 겨울철 2차 팬데믹, 그리고 트윈데믹 우려감까지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시즌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올해 이미 상승폭이 컸던 상황에서 비중을 현 가격권에서 너무 과하게 보유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인데요. 비중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 전까지 예상대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을 때 이런 정고점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일부 줄여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이렇게 더 가져가 보시는 게좀 바람직하겠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일 무료 종목으로 이제 DPC를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자, DPC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빅히트 엔터 관련 종목으로 뭐 빅히트 엔터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차익 매물 쏟아진 상황인데, 단기간에 조정이 좀 과하게 나온 측면이 커서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 먹어보시자 말씀을 드렸고, 전일 공식 매입 단가가 약 13,700원 부근에서는 저희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또 유튜브에서는 14,150원에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잠깐 추천드린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10월 6일날 오전 10시 24분에 1차 매입가 13,800원 부근으로 DPC 소량 편입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약5% 정도 잡아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바로 시세가 나와줘서 한 6%, 7% 정도 시세가 나와줬거든요. 자,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권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 현재도 이제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소량 정도는 뭐 진입 유효하시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약5%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는 선에서 대응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어렵게들 투자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이제 문의 주시면은 도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 VIP 가입이야 뭐 언제든 상관없지만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매일매일 급등 종목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기회들만 좀 하루빨리 더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돈은 충분히 더 많이 벌어가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 생각들 하셔서 늦지 않게 문자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